김용진, 2번에 이현준, 3번에 김태훈, 4번에 김재혁, 5번에 양우현, 1번에 박한결, 2번에 김한별, 3번에 김범준, 4번에 한재환, 5번에 오영수. 1승 2패 1세이브 6.95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 박한결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1루자 스타트를 끊었고 타자는 때렸습니다. 느린 땅볼이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스타트를 끊었었던 박한결이 2루 통과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NC 다이노스의 과감한 작전 무사주자 양코너의 득점 기회로 이어집니다. 5라운드 지명을 받았었던 김범준 땅볼 타고 유격수에 잡았습니다. 2루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그 사이에 박한결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NC 다이노스가 1대0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이호성 선발 투수 낮게 갈렸습니다. 유격수 다이빙 스탑 그리고 2루 성공. 2루에서 세이브 그리고 1루에서도 세이브입니다. 변호 타격 유격수 옆에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펜타 1사 주자 발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하 오. 여기서 피처워크가 선언돼요. 김범준을 3진으로 잘 잡았었던 이호성인데 여기서 피처워크를 범하면서 3루자 김세훈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점을 허용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스코어 2대0이 됩니다. 찍어 때렸습니다. 유격수 글로 맞고 떨어집니다. 자, 1사 이후에 김재혁이 안타. 다석의 양우현 5번 타자고요. 뭐 현재까지 그 이현우 투수도 포심 페스티벌의 위력은 괜찮아 보입니다. 예. 오른쪽 높은 공을 때렸고 오른쪽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타구 담장 넣었습니다. 양우현의 동점 투런포. 양우현의 올 시즌 자신의 네 번째 홈런포를 때려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스코인의 동점. 야 정말 그 양우현 선수가 지금 포심 페스티벌로 높은 볼이었는데요. 정말 가볍게 네, 잘 쳤네요. 예. 올 시즌 26경기 나와서 23과 3분의 1이닝 소화했고요. 6승 2패 1세이브 4홀드 6.94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네. 했습니다. 몸쪽 공 때렸고 1루수의 키를 넘깁니다. 이 타구의 양우현이 2루까지 공도 2루 연결 2루에서 포구되지 않았습니다. 2루에서 세이프 밀어보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옵니다. 그 앞에 떨어집니다. 지금 스핀이 걸리면서 우익수가 한 번에 잡지 못했고 양우현이 여유있게 홈플레이트를 박습니다. 2사 이후에 연속 2루타 김동엽의 역전적 시타가 터지면서 삼성이 이제 한 점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굳이 소개가 필요하지 않은 이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오승환 선수입니다. 네. 꽉캡 3진. 3진 처리한 네. 오승환입니다. 지금은 그 느린 커브였는데 낮은 공 따라갔습니다. 낮게 깔린 타구 2루수 정면 투아웃. 신용석 7번 타자 올렸고 높게 떴습니다. 포수가 직접 신호를 보냈고 파울 지역에서 처리합니다. 3아웃. 오승환 선수가 2사 이후에 안타 허용했습니다만 실점 없이 8회 말을 정리했습니다. 23경기 나와서 20이닝 소화했고요. 승 없이 2패 3홀드 10.35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 양우현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3안타 경기. 1루자가 네. 스타트를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하게 끊었었는데 네. 네. 그리고 야수들이 지금 투수한테 콜을 했거든요. 예. 때렸습니다. 왼쪽에 안타입니다. 1루자 양우현이 3루를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김동엽이 다시 한번 양우현을 홈으로 안내합니다. 스코어 4대2 2점차. 홍정우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잘 보았어요. 높은 공에 스윙 3진 아웃.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뒤로 갑니다. 타고 담장 넘었습니다. 오늘 그 예, 아, 고승원 선수의 그 활약도 크네요. 예, 지금도 아우, 정말 그 잘 맞은 타구가 맞는 순간 타구가 홈런일 것을 직감할 정도로 좋은 타구였습니다. 고승원의 솔로포 다시 한 점 차로 추격하는 NC입니다. 스코어 4-3. 스윙 3진 아웃. 축을 때렸습니다. 낙기 끌린 타구 3루 잡아서 2루 전달.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채워집니다. 최종 스코어 4-3.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가 NC 다이노스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가져갑니다.